아홉수라는 거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아홉수. 그래서 사주 보러 갈 때 또는 이 철학관이나 무속 뭐 스님 일부 스님들한테 볼 땐 아 올해 아홉수래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 아홉수가 십진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 있는데 나이가 19, 29, 30 그때 이제 아홉수에 걸려서 그걸 아홉수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19인데 아홉수 29인데 아홉수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관이나 무속이나 그 외에 전보는 데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사주의 이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고등학교 3학년들 거의가 19이야. 거의가 19살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9수에 걸려서 대학 다 떨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대학들 학생들을 못 받아. 20살짜리를 받아야 돼. 20살 돼야지 1년 있다 받아야 되는 거야. 재수생들을. 이게 말이 안 돼요. 동갑내기 친구들 19은 19살 때 다 나빠야 되는 거야. 더 나아가서 여성분들 29에 결혼 9수라고 결혼들을 안 하는 거래. 나한테 궁합보러 오고 혼인 날짜 받으러 왔을 때 선생님 저 올해 9수래서요 올해 날짜 잡아주지 말고요 내년으로 잡아주세요 올해 29이 돼서 결혼하는 거 아니래요. 뒤집어집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인가.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29 여성이든 남성이든 전부 다 29 동갑내기들은 29에 결혼하면 다 잘못 살게 되는 거고 이혼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39 되면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이혼해야 되나? 그게 그 9수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19, 29, 39, 49 요때 점을 보러 왔는데 올해 9수래서 안 돼. 9수 풀이 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곳 가지 않는 게 유익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그 9수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9수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끝이라고 보면 돼요. 숫자의 끝. 그러니까 엔딩이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끝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거든요. 어떤 죽음하고 연상이 되는데 1, 2, 3, 4, 5, 6, 7, 8, 9, 10 10은 이미 10진법을 넘어선 거예요. 1하고 0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0, 1, 2, 3, 4, 5, 6, 7, 8, 9 이게 10진법인 거고요. 0이라는 숫자 개념은 수학 역사에서 보면 이게 발견된 지가 250여 년뿐이 안 되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는 0을 쓰지 않고 비워놓거나 아무것도 안 쓰거나 점을 하나 찍어놨다고요. 그래서 이게 10진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9라는 거는 숫자의 마지막 끝, 엔딩이잖아요. 죽음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꼭 이것도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 9라는 것은 1서부터 9까지 갔을 때 가장 충만해지고 가장 완성되고 가장 그랜드한 숫자잖아요. 이렇게도 봐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보름달 둥글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리 차면 기울게 되죠. 숫자 9는 그래서 숫자로 치면 보름달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보름달보다 초승달이 더 좋다고 하죠. 숫자도 1이 9보다 더 좋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앞으로 9까지 무한대로 뻗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좀 그런데 9라는 숫자 그래서 꼭 이 죽음 엔딩 여기에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 그게 마지막 숫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내려온 어떤 그 안 좋은 풍습 같은 거네요. 아홉수라는 거죠. 아 그렇게 이제 그거하고 사주에 아홉수가 있긴 있는데 그 아홉수가 그 아홉수가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아홉수를 얘기를 하자 보면 강의가 돼버려. 강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주 공부를 한 사람들이 원래 아홉수의 개념이 아닌 잘못 알려진 아홉수의 개념과 민속신앙하고 짬뽕이 돼갖고 이것도 불편한 진실이 된 거지.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좋아요 누르고 다른 사람한테 퍼도 막 날라.